안녕하세요, 바깥생활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 제동 해머 헤드를 교체해 보려고 해요. 지금 쓴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게 너무 많이 찌그러지면 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 정도면 교체할 때가 된 것 같다. 더 찌그러지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럼 처음으로 동 해머 교체해 보는 건데 딱히 어려울 건 없어 보여요. 일단 교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동 해머는 이게 동이 찌그러지면서 손목에 부담을 조금 덜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동 해머를 샀는데 손목에 부담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냥 모양이 점점 이렇게 되면 사용감도 있어 보이고 예쁘잖아요. 일단 한번 갈아볼게요. 요거는 뭐 따로 구매하셔야 되는 별매품입니다. 열어보시면 핀 같은 게 있고요. 핀하고 본체가 있습니다. 설명서는 요게 지금 동해머를 뽑을 때 쓰는 핀 같고요. 요거는 새로운 동해머를 고정할 때 쓰는 핀 같습니다. 준비물이 필요하겠네요. 준비물 잠깐 가지고 올게요. 요거를 일단 이런 식으로 고여주셔야 뽑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. 제가 망치가 없기 때문에 망치 대용으로 나무를 쓸게요. 이 핀이 쉽게 구부러지네요. 지금 조금 이거 어떡하지? 이 핀이 생각보다 쉽게 구부러집니다. 됐습니다. 이렇게 동해머가 분리가 되네요. 분리는 생각보다 쉽네요. 근데 조금 더 써도 되겠다 다음번에는. 이게 안에 게 구부러져 버리면 아예 교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. 새 핀을 꼽아 볼게요. 꼽고 이렇게 교체가 다 끝났습니다. 이왕이면 교체하실 때는 망치를 이용하세요. 이게 핀이 휘어지거나 하면 돈 날리는 꼴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새 망치가 되었습니다. 생각보다 간단해요. 간단해서 핀 빼고 핀 꼽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. 이거 교체하실 때는 어지간하면 망치로 하세요. 저처럼 나무로 하니까 얇아놓으니까 홈이 파이고 잘 박히지도 않는 것 같아요. 혹시나 궁금한 분이 계실까봐 만들어본 동 해머 교체 영상이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지금 저는 동 헤드가 요만큼 돼서 교체를 했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써도 될 것 같습니다. 요 정도? 한 여기 이 상태에서 한 3mm 정도 더 무너진 상태에서 교체를 하시는 게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. 요게 지금 한 2년 썼어요. 2년 쓴 상태. 응, 자, 빠빠 해줘. 빠빠.